오늘은 식민지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7년 4월 26일 날 버지니아 컴퍼니 오브 런던이라는 회사에서 영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그 아메리카 방면에 가는 그 식민지를 위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약 125명의 사람들을 싣고 체스피크 베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최초의 영국 세들먼트입니다. 당시의 영국 왕이 제임스 1세였는데 그래서 제임스 1세의 이름을 따서 그 동네 이름을 제임스 타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07년 4월 26일 날 125명이 버지니아 쪽으로 오기 전에 이미 영국에서 사람들이 버지니아 쪽으로 왔습니다. 16세기에 있던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때 그 영국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여기에 와서 그게 지금 버지니아인데 거기에 와서 그 지방 이름을 버지니아라고 붙였습니다. 왜 버지니아라는 이름을 붙이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퀸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진 퀸이라고 했는데 처녀 여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버진이라고 하는 말에서 버진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여왕 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처음 정식 이민은 아니고 처음으로 버지니아 땅에 와서 그 땅 이름을 버지니아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607년에 온 사람들보다도 몇십 년 더 빨리 와가지고 빨리 왔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1607년에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온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몇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로 갔는 그 필그림즈들, 퓨리탄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미국에 온 제일 처음 이민이고 그것이 제일 처음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제일 처음 영국의 식민지는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에 정식으로 식민지가 생기기 전에도
몇십 년 전에 이미 영국 사람들이 다녀갔고, 그 뒤에 이제 1607년에 정식으로 이렇게 식민지로 와가지고 제임스 타운이라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상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아주 곤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가 잔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잔 스미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농사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1609년에 약 400명이 더 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또 다 다리고 와서 전부 다 합해서 약 400명이 됐습니다. 잔 스미스는 그 후에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처음 버지니아에 와서 거기에 잘못하다가 해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처음 온 땅에서 이제 풍토병 같은 게 걸려서 병이 든 사람도 있고, 또 흉년이 들고 해서 굶은 사람도 있고 해서 1609년에서 1910년 내 가는 그 사이의 그 겨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겨울을 지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6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1610년에 그게 이제 총독이 생겼는데, 그 총독이 로드 델라 웨어입니다. 델라 웨어라고 하는 귀족인데, 로드 우리가 보통 레이디스 앤드 젠틀맨이라고 하는데, 레이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로드의 부인은 레이디입니다. 젠틀맨은 한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여자는 높이고 남자는 낮추고 해서 레이디즈 앤드 젠틀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왜 여자를 먼저 레이디를 먼저 하고 젠틀맨은 나중에 하냐고 하면, 사실은 레이디가 젠틀맨보다도 사회 계급이 하나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디를 먼저 말했습니다. 여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레이디를 먼저 말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계급이 하나 높습니다. 근데 이 로드라고 하는 것이 이것저 귀족 중에 한 계급인데, 상당히 높은 계급인데, 그 사람 이름이 델라 웨어입니다. DE가 한 단어고, 그 다음에 LE가 한 단어고, 그 다음에 웨어, WARR, 그래서 델라, 사실은 웨어가 아니고 왜 델라 웨어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이 그 총독이었습니다. 그 버지니아 총독이었는데, 델라웨어 스테이트, 그 델라웨어 주 있지 않습니까? 그 델라웨어 주의 이름이 사실은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델라웨어 주라고 델라웨어 주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인덴추아드 서버튜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고 하면 영국인들이나 독일인들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올 때 독일 사람들도 상당한 수가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주 세력은 영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은 영국 사람들보다는 수가 훨씬 적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은 부자들도 일부 있었지만은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에 오려고 하니까 여비가 없어서 못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민지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4년 내지 6년 계약을 하는데 배를 태워서 미국까지 공짜로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주니까 그 대신, 이제 4년 동안 또는 6년 동안, 회사의 직원으로서, 말하자면, 회사의 직원이라기보다도 회사의 노예로서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4년이나 6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노예 계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1660년에 버지니아에서 노예 제도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이 노예는 지금 말한 노예는 흑인 노예를 말합니다. 1619년에 동네마다 의회가 생겼는데 지금 말로 말하면 시의회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버지니아 주에서 담배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타베코 담배 생산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원주민들과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사추세츠로 간 식민지 이민들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좋은 사이로 지냈는데 버지니아로 온 영국 사람들은 원주민들과 별잘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622년에 3월 22일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한 20년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무기도 현대화되어 있었고 해서 잘 싸웠지만은 원주민들은 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활을 가지고 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은 원주민들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참 감당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1624년에 킹 제임스가 좌타를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버지니아 주에 좌타를 주었는데, 좌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면허증인데, 너희가 버지니아에 가서 식민지를 개척해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의논해서 개척해라. 그렇게 면허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좌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서 자기네들끼리 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이 제임스 왕이 그 좌타를 시켜버렸습니다. 1624년에 그것을 취소를 해버리고, 그 버지니아는 로얄 칼라니, 로얄은 왕립 아닙니까? 로얄 왕립 칼라니 식민지, 왕립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의회도 없애버렸습니다. 왕이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통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총독 마음대로 왕의 지시에 따라서 총독이 마음대로 합니다. 제임스 왕이 죽은 다음에 킹 찰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찰스 1세가 1629년에 그 지방의회를 다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생겨서 지방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총독과 의논 합의를 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1976년에 나다니엘 베이콘이라는 흑인이 있었는데, 이 흑인이 그 추종자들과 합해서 이제 원주민과 총독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흑인 노예의 폭동이죠. 흑인 노예의 폭동입니다. 이 흑인 노예들은 총독도 영국 사람들도 공격을 하고, 또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안도 공격을 하고, 다 공격을 하고, 흑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세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도중에 베이컨이 죽어버렸습니다. 베이컨이 죽어버리니까 그 지도력이 없어서 결국은 흑인 조직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 반동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민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종류는 좌타드 콜로니. 좌타드 콜로니가 뭐냐 하면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좌타를 받은 식민지입니다. 가령 식민지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식민지 회사가 왕에서부터 좌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면허증이죠. 면허증을 받아가지고
어느 주에 가서 주를 하나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차타드 콜로니고, 그 다음에는 소유주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주를 한 개인이 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는 그 임자가 있습니다. 그 토지의 임자가 있어서 그 물론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 왕에게 돈을 주고 그걸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한 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에서는 그 소유주 마음대로 이제 통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얄 콜로니. 로얄 콜로니는 왕이 직접 그 주를 통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총독을 보내서 그 주를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초기에는 그 미국의 식민지가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가 최초의 식민지입니다. 이 식민지가 전부 다 이 대서양 연안의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해변가가 제일 그래도 살기가 좋고 또 유럽과 연락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해변에다가 13개의 식민지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뉴 잉글랜드 칼러니. 뉴 잉글랜드 칼러니, 뉴 잉글랜드 쪽에 식민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매사추세츠 주, 그리고 또 그 뉴 햄프셔,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커넥티컷, 이 4개 주가 첫 식민지인데 이거를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들 칼러니, 중부 식민지. 이게는 뉴욕주, 뉴저지주,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주, 이 네 개 주가 중부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사단 칼러니즈, 남부 식민지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 다섯 개 주가 남부 식민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식민지가 이렇게 13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캐롤라이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캐롤라이나 찰스 그 레틴식으로는 레틴어로는 이 찰스가 칼로루스입니다. 칼로루스가 영국식으로는 찰스가 되는데 이 찰스 왕 때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찰스 왕을 찰스가 로마식으로는 칼로루스이기 때문에 이 칼로루스가 변해서 캐롤라이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왕을 이름을 따서 이제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게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하고 필리그램이라는 말하고 이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영국 왕이 로마 법왕과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이 로마 법왕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영국에서는 로마 캐토릭 처치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영국에서는 Church of England, 영국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교회는 하는 식은 전부 다 천주교 식이지만은 이것은 신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Church of England를 세웠는데 이 Church of England가 개신교라고 하면서도 하는 식이 전부 천주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영국 교회를 좀 더 개신교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퓨리탄입니다. 퓨리탄이라는 말은 퓨리티, 퓨리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퓨리티는 퓨어하단 말이죠.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Church of England를 좀 더 순수한 개신교, 순수한 개신교, 깨끗한 개신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노력한 사람들이 퓨리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로 그대로 해나갔습니다. 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한국에 선교를 해서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성공회입니다. 한국에서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Church of England, 잉글랜드 종파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세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그리고 이 Church of England가 미국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개척 식민지 시대부터 예, 들어왔지만은 그 후에 독립전쟁 후에 미국이 독립하고 나니까 미국이 독립했는데 미국에서 Church of England를 한다는 게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Church of England라는 이름을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이름을 버리고 따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이름이 에피스코팔 처치입니다. 여러분들 그 에피스코팔 처치는 들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피스코팔 처치를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영국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 그러니까 하는 식은 다 같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에는 Church of England와 관계를 끊고 미국에서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해서 자기네들 대로 교회가 독립을 했습니다. Church of England에서 에피스코팔 처치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퓨리탄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지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파레이트는 따로 분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파레이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파레이티스는 영국 교회 안에서 있던 퓨리탄들이죠. 퓨리탄들이 결국은 이제 세파레이티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국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 교회를 따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1608년에 많은 세파레이티스들이 영국을 떠나서 할랜드로 갔습니다. 할랜드하고 영국은 바로 가깝기 때문에 바다 건너가면 바로 할랜드입니다. 할랜드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버지니아 컴퍼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회사를 통해서 미국에 가기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여기에서 이 세파레이티스들이 버지니아 컴퍼니 배를 타고 이제 버지니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피리그림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리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들이죠. 순례자를 피리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필리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을 필리그램이라고 합니다.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을 필리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미국에 가서 자기 자신들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미국을 하나의 성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성지에 가서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피리그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와 배를 타고 이제 버지니아로 가는데 어떻게 잘못되어서 버지니아로 간다고 하는 것이 매사추세츠로 가고 말았습니다.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가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객 전원이 필리그림스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도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버지니아로 간다고 하는 것이 잘못 가서 지금 매사추세츠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버지니아로 갈 것 없이 그냥 여기에서 살자 그렇게 했습니다. 1620년 11월 21일 상류 허가의 적전에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솔하는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메이플라워 컴팩터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필리그램들이 전부 거기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서명을 했습니다. 메이플라워 컴팩트는 뭐냐고 하자면은 하나의 그 서약서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 땅에 내려서 아메리카에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국 왕을 위해서 정의와 평화의 법을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리마스라크에서 이제 4.11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겨울을 지났는데 약 반수가 죽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겨울에 추위를 이기지를 못해서 한 반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봄에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래 원주민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해서 그래서 그 가을에 추수를 잘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오늘까지도 지키고 있는 그 감사절의 시초입니다. Thanksgiving Day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식민지 시대의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